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신과 수능 영어에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점 수 그 이상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요 문을 활짝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클릭한 강좌는 무슨 강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한 3, 4 등급, 5 등급 사이에 있는 수능으로 봤을 때 아니면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잘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등급 업을 시킬까? 여러분들의 고민이 한층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강좌를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날 때 항상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변 분들이 물어봅니다. 친구가 됐든 아니면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는 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시험 어땠어? 물어보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너 이번에 좀 더 많이 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믿어. 이런 말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을 주는 응원의 말들이죠. 그런데 이 응원의 말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결과에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고심하고 마음도 졸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면 고맙기도 하지만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해도 자꾸 어떤 등급에서 자꾸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더 이런 마음들이 부담이 되겠죠? 말들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보니까 나에게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지 그걸 잘 아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없는지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할 때 수업을 다 하고 나서 질문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쌤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거 다 합치면 거의 모든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후자인 친구, 두 번째인 친구는 자신이 부족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다는 거, 즉 내가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과 나에게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아시면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지 않을까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그 성적도 여러분들의 원점수, 원하는 점수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영어에 있어서의 고민, 뭐 지금 보면은 이 친구 막 울고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 막 되게 고민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일치하는지 쌤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물어보거든요. 영어 뭐가 어렵니?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 이렇게 물어볼 때 제 1순위가 바로 뭐냐면 쌤, 저는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읽어요? 시간 진짜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게 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은요. 쌤, 제가요.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빨리 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맞는 줄 알았어요. 100점 맞은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런데 채점을 해보니까 너무 점수가 지난번보다도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문제집 진짜 많이 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집을 풀어도 성적이 거의 오르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떨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다 해봤는데 안 올라요. 제가 이거 포기해야 되나요? 오르긴 오를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고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고민 겹쳐지시나요? 네, 아마도 분명히 한두 가지는 겹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여러분들의 목표이지만 사실은 100점, 원점수 100점만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맞는 점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5등급인데
처음부터 딱 1등급을 찍을 거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급 업 향상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노리는 건 상위권이잖아요. 상위권에 점프 업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아주 요긴한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는 일단 보카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쌤 어휘 단어 외워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일단 맞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작정 어휘를 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휘를 외워서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완전 귀가 쫑긋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단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진단이에요. 보통 이 강좌는 지금 한 3, 4, 5등급 요 학생들을 위한 강좌인데 상위권에 도약하기 위한 강좌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어휘력은 쌤 돼요. 저는 단어 진짜 많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단어인지 대충 알아요. 지문 하나에서 한 7, 80%는 알아요. 그럼 이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죠? 네, 기본적인 어휘력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업을 듣거나 수능 문제를 풀이할 때 해석이나 이해에서는 크게 내가 문제가 없다. 비슷한 맥락이기도 해요. 기본적인 어휘가 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지문을 봤을 때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요 이게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단어 보니까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라고 해서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 소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부터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이 말머리에서 내신과 수능 영어에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신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다 보면 3, 4등급, 5등급에 있는 학생들의 조금 자그마한 문제점이 뭐냐면 서술형 문제에서 특히 배점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서술형 문제에서 특히 작문을 하는 영어로 쓰는 에세이 라이팅처럼 이렇게 어떤 문장을 작성하는 이런 문장 문제에서 아주 2%가 부족합니다. 이를테면 수일치, 주어 동사 수일치라든가 아니면 단어의 품사를 몰라가지고 와 품사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품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 때문에 사실은 기본 점수를 받기는 하지만 완벽한 점수를 찍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2%가 부족한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데 그 작은 차이에서 깎이다 보니까 최종 점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했지만 디테일이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단어를 외웠는데요. 선생님이 이 질문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선생님 단어를 외웠는데요. 막상 지문을 보니까 저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로 이게 해석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어땠나라고 생각해봤더니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진단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이 맞는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진단을 끝냈으니까 이 정도의 진단을 이제 처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끝났으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라는 처방 가볼까요? 궁금하죠? 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방 첫 번째는요. 어휘의 클래스를 알아라. 왜 우리가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클래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범주나 아니면 분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범주나 분류. 근데 어휘의 범주라는 게 뭘까? 네, 이게 바로 품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쌤이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품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법책을 딱 두꺼운 어법책을 딱 폈을 때 품사 특히 팔풍사 막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부터 영어에 대한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머리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죠.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품사를 딸딸딸딸 그 무슨 성격인지를 외운다기보다는 단어를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를 외우실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 얘가
어느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를 좀 아시면 훨씬 더 해석하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단어도 훨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아주 강추하는 방법인데 고3 학생들조차도 사실은 이게 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어디로 갈까? 다시 어휘가 약한 경우에는 뿌리로 가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어휘에 뿌리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어휘의 뿌리라는 건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뿌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되는 단어들을 아시면 사실은 생소한 단어들도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접두사의 성격이 반의 관계인 것 같아. 그러면 원래 있는 단어 뿌리의 단어의 의미에 반대말을 붙이면 되겠죠. 쌤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단어 같은 말을 하는 표현 방법의 의미를 알자. 자, 이를테면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요. 왜 이렇게 할까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말을 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왜 다른 말을 할까? 당연하죠. 재미가 없거든요. 특히 언어는 중복이나 반복을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비슷한 단어, 그렇지. 유의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의어를 이용해서 대조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이따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차곡차곡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주어진 기간 동안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공부를 결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 안에서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자. 이거 어떤 진단 때문에 나온 처방일까? 맞아요. 바로 앞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왜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났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휘를 우리가 왜 외워요, 여러분? 일단 단어의 나열만 해도 의미가 통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휘를 외우는 이유는 문장 안에서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단어만 외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단어장에 단어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더라? 그렇지. 예문도 있거든요. 예문 되게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여러분들 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만 여러분들이 아, 이 단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지문 안에서 그것이 나왔을 때 아, 이런 의미로 쓰이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되고 있거든요. 놀랍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는 조각조각 외우시지 마시고 마치 퍼즐링을 하듯이 어떤 맥락 안에서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지문의 해석을 한 다음에 단어를 외우시잖아요. 그때도 단어를 조각조각 내서 외우시지 마시고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무슨 의미로 어떻게 쓰였지? 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면 문맥상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쌤, 지금 단어 한두 개 외우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문장에서 언제 파악해요? 여러분들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어 외워서 나중에 시험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하면 그거는 제로예요, 제로. 안 외운 거나 다름없거든요. 오히려 시간 대비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그때 주어진 공부를 하실 때 충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클래스를 알아라 라고 해서 첫 번째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말로 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부터는 처방 2부터는 조금 실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뿌리가 되는 단어 알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접두어나 아니면 접미어의 의미를 알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접두어로 쓰이는 단어의 하나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 쌤, 저 이다다다 한대요.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일단 선생님 말 차근차근 한번 들어볼게요. 트랜스라는 말이 붙으면 뭐 여기 있는 단어들 너무 유명한 애들 아니에요? 트랜스라는 단어가 붙고 어떤 단어가 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요. 봤더니 포트는 뭐게? 맞아요.
항구라는 뜻이거든요. A라는 항구에서 B라는 항구로 어떻게 한대요? 이동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trans라는 의미는 바로 무슨 뜻일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라는 across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포트에서 또 다른 포트로, 항구에서 또 다른 항구로 이동하는 거니까 수송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lant는 맞아요. 식물이란 뜻도 있는데 얘는 그렇지 심다라는 뜻도 있거든. 근데 transplant는 A라는 사람 몸에 있었던 장기를 B라는 사람의 몸으로 심는데 이걸 뭘까? 그렇죠. 이식하다, 옮겨 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form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 형성하다, 명사, 동사 다 되는데 transform이라고 하면 얘는 변형시키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트랜스포머 나오잖아요. 그죠? 형태를 계속 바꾸는 거. 트랜스라는 단어의 의미, 이 세 가지 단어만 아셔도 앞에 있는 접두사의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단어 트랜섹트라는 단어를 난 몰라 라고 할 때 액트는 행동하다지, 트랜스는 바꾼다라는 의미네. 그러니까 트랜섹트는 무슨 뜻이냐면, 네, 얘는 조금 어렵죠. 근데 얘는 거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의 행동에서 또 다른 행동까지 다른 사람과 뭔가의 행동을 나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래하다라는 뜻도 있고, 거래한다라는 건 어떤 일을 처리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작정 단어가 있으니 나는 외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얘가 왜 이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국어로 배우는 사람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 자꾸 여러분들만의 이유로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기까지는 뭐 다 알아요. 이거 설명하려고 저 지금 듣는 거 아닌데.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은 상위 단계의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봤더니 transpar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쌤, parent는 부모라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transparent, 뭐 부모를 바꾼다? 이상한데요. parent라고 읽지 않고 parent라고 읽지 않고 transparent라고 읽고요. 얘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쌤이 아까 말했죠. trans라는 의미는 살아있을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유리나 투명한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리나 투명한 플라스틱을 봤을 때 유리창을 보는데 우리가 바깥의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바깥에 누가 지나가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 네, 투명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뭔가를 투과해서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의 명사의 의미가 단어가 transparency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어렵죠, 여러분. 고3 지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3 지문을 가져왔어요. 아, 쌤, 저 지금 1, 2학년이라 이것까지 생길 필요 없는데. 아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학년이 올라가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거 보게 되거든요.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3학년 때 영어만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른 과목도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ransparency라는 것이 네, 명사의 형태니까 투명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20의 entrance fee를 냈어요. 다시 말하면 입장료로 걷었거든. 그런데 there may mean little transparency about how this money is used. 이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투명도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걸 걷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transparency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투명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문맥상의 단어를 좀 파악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투명성인 투명도라는 뜻은요,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주장이 어떻다라는 걸까? 확실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명료성이라는 의미도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세요? 단어가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죠? 이 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방 3로 가볼게요. 세 번째 처방은 아까 얘기했죠. 다른 단어로 같은 말을 한다. 왜? 중복이나 방법이 싫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수능 특강 역시 3학년 지문에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아, 나는 이것도 하고 있어. 3학년 것도 지금 본다? 괜찮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지금 보니까요. 자, being a good team player,
훌륭한 팀 플레이어가 된다라는 것은요. downside 뭐가 있대요? 아랫면이 있대요. 아랫면이라는 건 그렇지 단점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안 좋은 점이 있대요. 어?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Because the consensus, consensus라는 거 여러분 합의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일이 지금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랑 단어의 특징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같은 팀 안에서 좋은 플레이어가 된다라는 건 사람들끼리 그렇지 일치나 합치를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래요? 다운사이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견의 동의나 합치는 어떻게 될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스가이드라는 단어 모르셔도 돼요. dangerous라는 단어 알면 일단 사람들이 너무 완전히 일치를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 뭐예요? 일치나 합의는 좋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치가 아니라 그렇지 불일치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 의견의 차이가 그럼 어떻게 될까? dangerous 하지 않고 그렇지 save 해주겠죠. 무엇을 save 해줄까? save A from B. A가 B로부터 구해주는 거잖아요. A를 B로부터 무엇을 하지 않게 해준대요. 아까 합치를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 그러면 뭔가 딴지를 거거나 불일치를 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아, 알겠어, 알겠어. 자, 여기선 지금 반의 관계를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어느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두는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을 갖지 않았을 때 오히려 실수로부터 우리가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랑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conform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순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순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같이 일치하면 위험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응을 하게 되면 어디로? disaster, 재앙으로 이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의어나 아니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볼게요. 아, 쌤 이거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봤더니 sustainable이라는 단어가 꽝꽝 하고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실 때요. 얘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아, 지문 안에서 파악해라? 라고 이렇게 너무 무성의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좀 여러분들이 비슷한,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소재가 뭔지.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zoom in 해드리겠습니다. 봤더니요, 이 질문을 조금 더 zoom in 했더니 뭐에 관련된 거냐면 ecological, 생태에 관련된 거예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생태에 내가 또 자신 있지. 주변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봤더니 그래,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런데 development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럼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환경도 유지하면서 개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당황하면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앞이나 뒤에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 부분에서의 메인 소재를 파악해서 그 소재와 분명히 관련 있는 단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sustainable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 개발은요.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 말은요. meets the needs. 무엇을? 필요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뭐가 없이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어떤 필요 요구 사항들을 훼손하지 않고요. 그래서 sustainabl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sustainable 무슨 뜻이에요? 네, 환경의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이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 질문으로 가서 sustainable이라는 단어가 원래 sustain이라는 동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sustain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지탱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탱을 하기는 하는데 ABL이가 붙으면 그렇지. 할 수 있는 할 만한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탱을 할 수 있는 개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쌤이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The long-term welfare, 아주 장기간의 복지나 안녕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누구의?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계까지도, 여기 환경이란 뜻은 아니지만 이 생태계까지도 둘 다 긴 장기간 동안에 유지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무사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얘가 뭔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란 의미가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아신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단어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환경의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 이렇게 파악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탑하시면 안 돼요. 쌤 저는 이거 알았어요. 오케이.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지문 안에서 얘가 어떤 의미로 파악이 되는지. 그러면 그것의 한 가지 예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은요.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밑에 써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아,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건데 시간 물론 많이 걸리죠. 그래서 쌤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단어를 그렇게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어려운 단어들, 처음 보는 단어들, 나 단어 좀 외우는데 처음 보는 단어들 이렇게 같이 써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같이 나올까? 지속가능한 좀 전에 development, 개발이라는 단어 일단 나왔죠. 아,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주제랑 관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sustainabl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 한 번에 쭉 성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sustainable balance, 얘는 지속가능한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한쪽 개발만 쭉 되는 거 아니고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막 깔아놓는 게 아니고 같이 맞춰서 밸런스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growth, sustainable balance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들을 쌤 이런 거는 어디서 찾아요? 좀 전에 우리가 지문 안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사전 보시면 거기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단어의 클래스를 알자. 아, 얘는 형용사야. 아, 얘는 부사야. 이걸 아셔야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깔아줘야만 독해에서도 활용하시고요. 사실은 이 클래스가 어디에 더 중요하게요? 그렇죠. 문법 할 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 챙기실 때 중요해요. 서술형 평가 거기서 여러분 점수 막 2, 3점이 아니라 막 5, 6점씩 깎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시간이 조금은 걸려도 외우자. 두 번째는 뭐예요? 뿌리. 그 다음에 앞뒤에 붙는 식구들 같이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 나오는 단어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 대충 무슨 의미일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 아니면 반의어를 이용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강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문 안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자. 이거 여러분들 별표예요. 왜? 그냥 단어만 쪼개서 외우면 전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예, 지문 안에서 외우고 그리고 예문 안에서 보자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복합 파트에서 여러분들의 등급 업 향상을 위한 팁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다음에는 독해와 그래머도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